나님에 대한 질문글 올려주셨는데, 나이는 38세이고, 그런데 난소 나이가 47세로 나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47세면은 거의 폐경에 가까워져 가는 난소 나이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폐경 수치, 그러니까 조기 폐경 수치에 가까우니 시험관을 빨리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산부인과에서 이제 언급을 들으신 상태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난소 기능에 대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난소 나이가 많이, 그러니까 내 나이보다 많이 이제 오버되어 있는 경우거나 나의 나이 자체가 많아서 난소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임신을 위해서 난소 기능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신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난자 부분, 정자 부분이 합쳐져서 양질의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이 수정란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분열이 되면서 자연 임신을 기준으로 하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정된 후에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일주일 동안 계속 분열 상태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수정란이 착상 환경에 갇혀져 있는 내막 근처 도달하게 됐을 경우에 착상이 되면서 임신이 되게 되는 건데요. 난소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수정이 잘안 되거나 혹은 수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하루 있다가 그냥 분열을 멈춰버리거나 혹은 뭐 2, 3일 있다가 멈춰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착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내막까지 수정란이 살아남아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난소 기능이 저하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자 질을 높이는 부분이랑 난포 성장 기능을 회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약적으로는 하초의 양기를 북돋아주면서 난소와 난소 주변 혈류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고 그 동안에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난소에 노폐물이 쌓여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폐물 해독을 하는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자 채취가 하나만 되더라도 혹은 뭐 자연주기라고 하면은 나의 자연 임신 준비할 때 배란이 하나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양질의 수정란을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은 임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약적 치료를 통해서 난소 기능 강화를 도움을 드리게 되는 종류는 침치료, 약침치료, 난소복원치료, 그리고 한약복용 등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난소 기능 저하 환자분들이 가장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난소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임신에 대해서 마지막 관문인 착상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착상에 대해서는 난소 기능 저하 환자분들은 정상 여성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공을 들여놔야 수정란이 다가왔을 때그 수정란 개수가 적더라도 착상 결합력이 높아진 상태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임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내막도 탄탄하게 쌓여져 있는 양질의 자궁내막을 잘 만들어서 그 부분은 혈류 공급이 잘 되게끔 그리고 자궁내막 표면에 양질의 또 착상 유도 물질이 잘 분비되면서 착상 결합력이 높을 수 있게끔 한방적인 치료가 이제 도움이 가능하며 그 부분은 침치료와 약침치료 그리고 자궁신부 치료 그냥 한약 복용 등을 병행해 볼수 있습니다.